제 내용을 숙지만 한다면 합격은 참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마치고 후에 한두 시간 정도 예습하고 복습 정도 했습니다. 민법이었습니다. 공시법이었습니다. 김미숙 교수입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으로서 3월,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합격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에듀윌 강남하고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신다면 어느 누구나 합격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인 저로서는 회식 시간도 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저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3월달부터 다른 수험생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교수님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고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면 합격은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중간에 공부하다가 많은 슬럼프를 경험을 했고요. 그때마다 학원 앞에 붙어있는 합격이라는 그런 글귀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학습 초기에 계획을 잡았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황당한 과목이 민법이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첫 학원 수강을 하고 5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32.5라는 저한테는 참 치욕스럽고 좌절감이 드는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달에 있었던 민법 판례 특강을 듣고 많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점수가 보완이 되니까 다른 과목 역시 자신감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특강입니다. 시험 며칠 남지 않은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한번 본인이 부족했던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기에 부가적으로 진행되는 동료 모의고사가 상당히 본 시험까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널 특강은 웬만하면 수강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저는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들 전략 과목을 한 과목을 세우는데 자칫 그 전략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면 다른 점수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전 과목을 전략 과목을 세웠습니다. 이번 합격에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저 자격증이 반복에 더하는 장기 레이스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 예약 특강이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 예약 특강은 저한테 부스터 샷이라고 해도 뭐 간이 아닐 정도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안정된 학습 분위기와 에듀윌 직원분들의 진심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 종착역인 합격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였고요. 그리고 옛날 우리 학창시절에 느꼈던 담임선생님의 따뜻함을 에듀윌 강남학원 직원분들한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윌 강남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험 당일 가서 뭐 책을 본다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를 가져와서 책 읽듯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은 전달을 하고 싶은데요. 제 내용을 숙지만 한다면 합격은 참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변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나태함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느라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꼭 자격증을 합격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과 절실함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정기적으로 본인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푹 잔다든지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네 번째가 초반에 힘을 너무 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격증이 장기 레이스입니다. 초반에 힘을 빼면 후반에 가면 지치게 됩니다. 적당한 안배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가 스스로 정리한 노트가 가장 합격에 가까운 합격 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자료이고요. 그 자료를 시험 칠 때까지 꼭 가져가셔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건강에 유의하라입니다.
몸이 아프면 공부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게 하기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개인 건강관리도 유의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학원 생활에 재미를 가져야 됩니다. 학원 수강생들끼리 유대관계라든지 애들 지금 분들의 유대관계라든지 동독하다면 학원 생활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요, 연차를 하반기에 나눠서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듭니다. 이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눠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11월 달은 휴직을 하고 싶고요. 공부라는 게 하다 보니까 시험을 치고 멈추고 나니까 많이 공허하더라고요. 왠지 책상에 앉아야 될 것 같고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에듀윌 다른 자격증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부라는 핑계로 모든 가족 행사도 불참을 하고 더구나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운 좋게도 동차 합격이 되어서 많은 위안을 삼은 것 같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뒷받이해준 가족, 친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민아, 지훈아, 사랑해. 에듀윌은 합격이다!